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지난 1년간 짱덕으로서 많은 짱구 영상을 업로드했죠. 저 빠키는 앞으로 유튜브를 천년만년 할 거거든요. 때문에 소재 고갈 문제도 있고 해서 콘텐츠를 다양화하려 합니다. 그 시작은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은 60년대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상 만화인데요. 처녀귀신 에피소드, 김장 에피소드, 아이스깨깨 에피소드 등 우리나라 색채가 짙은 에피소드들이 대부분이라 신기하기도 하면서 친숙한 재미가 있었죠.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 듣는 느낌이랄까요? 시대의 산증인인 엄마는 해설, 아빠는 쥐임새, 양옆에 부모님을 끼고 온 가족이 함께 보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게 가족 만화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주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60년대를 배경으로 다루다 보니 마냥 활기차고 희망차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놀라운 내용들만 골라서 검정고무신 소름끼치는 사실 TOP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영인의 가족사진입니다. 60년대 반도의 흔한 대가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기철이인데요. 우리의 불꽃 패드리퍼 기철이. 장남인데 기영이보다도 철이었고 폭풍 패드립과 각종 만행들로 가문의 장례를 걱정하게 했는데요. 사실 기철이가 첫째가 아니란 걸 아시나요? 원래는 기철이 위에 이기만이라는 첫째가 있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초콜릿 주는 미군을 따라가다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가끔 생일상을 차려준다 하죠. 기분이 초콜릿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대표하는 문장이죠. 실제로 초콜릿이나 간식을 얻기에 미군차를 쫓아가다가 실종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꼭 없어져야 합니다. 검정고무신 작가는 살아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1992년에 연재가 시작되어 역사만 27년, 만들어진 지도 너무 오래된 데다가 고립고개, 삼척동자, 월남전 등 소재도 너무 옛날 이야기라 구수해서 그 시절에 살았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작가일 거다. 심지어 일부는 돌아가신 것 아니냐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작가 이우영님은 71년생으로 검정고무신을 연재할 당시 겨우 21살이었다고 하죠. 장기하 싸구려 커피급의 반전입니다. 그 시절을 어른으로서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60년대의 아픔과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서 뛰면서 취재하고 역사박물관도 돌아다니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40대이시죠. 기철이, 기영이 아랫세대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검정고무신의 선행, 둘째, 주인공을 담당하고 있는 기영이. 늘 밝아 보이지만 사실 기영이에게는 큰 병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적 핑킹병인데요. 머리를 핑킹가위로 싹둑 잘라놓은 듯 합니다. 바트 심슨의 표절이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확실히 머리가 비슷하긴 하죠. 커뮤니티에 한미 동맹짤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검정고무신 연재를 92년에 시작했고 심슨 국내 방영이 96년인 거 보면은 표절은 아닌 듯한데요. 그냥 보면 별 생각이 안 드는데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이상하죠. 이건 머리도 아닌 것이 그리다만 것이 아닌가, 어디서부터 머리카락이고 어디서부터 머리인가. 연재 초기엔 머리 위쪽에 검정색을 칠해준 데다가 숱이 많아서 아 이게 머리카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연재 중반부터는 위쪽도 살구색 으로 칠하고 완벽한 핑킹화가 되어 경계 구분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장수 편에서는 머리를 세어 흉기로 사용하는데요. 나이를 들어도 이 머리, 자식도 이 머리인 걸 보면 선천적 핑킹병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머리 위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짱구 먹방, 악다맘마 먹방 울고 갈, 검정고무신 먹방, 크림빵, 라면, 카스테라, 짜장면 등 많은 먹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인 건 바나나이죠. 크림빵, 카스테라, 라면, 짜장면은 지금도 배고프면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바나나는 왜 그렇게 맛있어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되죠. 사실 기영이가 먹은 이 바나나의 정체는 바나나계의 원빈이라고 불리는 구도미셸 종입니다. 과육도 풍부하고 달기도 훨씬 달고 크기도 크죠. 바나나 맛 우유 등 바나나 관련 제품들이 이 그루미셸 종의 맛을 기반으로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한입 베어물면 진짜 바나나 맛 우유를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맛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나마 병으로 인해 거의 멸종되고 현재는 비유적 맛이 없는 캐번디시 종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 캐번디시 종도 똑같은 병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후면 검정고무신처럼 바나나가 귀한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영이네 집구조입니다. 잠깐 똥포 아저씨가 살았던 기영이와 기철이 방,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 안방까지 방 3개에 아궁이 떼는 부엌, 온 가족이 모이는 마루, 강아지 집에 넓은 마당까지 대충 봐도 50평은 되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기영이네 집이 마포구라는 점입니다. 마포구는 홍대, 연남동, 신촌 등 하풀이 모여있는 곳으로 지금 평균 평당 매매가가 3,200만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 기영이네 집 가격은 최소 16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그 시절 기영이네 집 가치는 어땠을까요? 60년대에는 사대문 근처가 지금의 강남처럼 서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서울에 자기 집 장만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에 기영이네 집의 가치는 현재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영이네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다니며 월급으로 7인 대가족이 먹고 살고요. 동네에서 유일하게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당시 귀했던 재봉틀에 삼촌이 자전거까지 가지고 있지요. 긴장도 했다 하면 입에 폭이 팍!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 선물 팍! 취미로 만년필 모으기 팍! 팍!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꽤 가정 형편이 괜찮은 중산층은 맞는 듯 하네요. 영상 만들려고 요즘 검정고무신 열심히 중인데 간만에 보니까 과거 추억도 생각나고 재미있네요. 반응 좋으면 검정고무신 관련 콘텐츠도 많이 제작하려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그럼 반만 뿅!